저희 회사죠. 날이 많이 추워서 시장에서 파전 사왔어요. 아, 저 때였구나. 네. 뭐지 갑자기? 아, 일 끝나고 바로 간 거였어요?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복장은.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아, 집에 바로 가주시려고요? 아, 괜찮아요. 또 일을 가자고 하시면 이거 무슨 일이죠? 새 코너 하기로 했잖아요. 사실 지금 저는 일이 끝났다고. 아하, 여기 약간 피곤해 있는 상태인데. 맞아요. 지금 갈게요. 가시는 곳이 지금부터 준비하는 곳인가 봐요, 그러면. 야, 저녁 8시 다 돼서 이제 제 출근입니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거의 납치였죠. 네,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해봤던 일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예요?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이제 잠 못 자고 일할 때. 지금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지금 이제 곧 8시인데 지금 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설마 아니죠? 아니죠? 밤새 뭐 이런 건 아니죠? 아니 이런 거 있으면 그냥 김희 선배님을 데리고 가세요. 왜 날 데리고 가요? 자 내리기 싫어요. 어딘가 지금 본인이 예상치 못한 데로 간 거야 지금. 아, 안녕하세요. 누리네지? 여기 어디예요? 밥집 아니에요? 농산물 유통의 메카 공산판? 공판? 뭐야? 공산당이 생각났어. 공산당이요? 네, 일개 민재 강소 사업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직장은요 바로 각화 농산물 도매 시장이었습니다. 와, 여기 힘든 데 아닙니까 이거? 아, 엄청났어요. 네. 네,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와 하역, 전산 그리고 관리까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시면 빨리 가시면 돼요. 들어가면 되나요? 다 같이 가는 거죠? 저만 여기 그래 알아요. 여기 사과 많고 배 많고. 안녕하세요. 네. 와요. 네. 촬영한다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선배님이시나요? 우리 저 사과 추라주라. 네? 사과 추라주. 사과 추라주? 네, 그럼. 초라죠. 아, 사과를 추려라? 아니 이미 내린다고요. 초라주. 초라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오늘 민지 씨가 강소 사원 신입 사원으로 해보려고 일하러 왔어? 네, 오늘 저의 신입 사원입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일할 것을 충분하게 네. 설명을 해줄 테니까 실제로 네. 가자고. 여기를 처음 와봤어요. 여기가 어딘지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곳은 농산물을 유통하는 공판장이에요. 전국에서 그 생산한 농산물을 그 유통하는 그런 시장인데 특히 그 전라남북도 그다음에 이 제주도 제주도까지? 경상남북도 경상도? 네, 충청도 이런 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출하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지 씨가 일할 것이 거기서 출하한 농산물을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물건에 대해서 하역을 하고 하역된 농산물에 대해서 정산 입력을 해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그거에 대해서 전자 경매를 통해서 다음 날 아침이요? 날 샌다는 거예요? 일을 하나 나와요? 우리 반장님 소개. 아, 반장님이요? 네. 우리 네. 하역을 담당하는 우리 반장님. 아, 하역왕. 하역 일을 하신다고. 아, 그렇죠. 하역이 옆에서 도와줘야 돼. 아, 하역 힘든데. 조금 하기가 힘드실 텐데. 힘들어도 네. 강하게 시키세요. 아, 선배님. 아니, 근데 여기 다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정리를 또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이제 선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여기서 한번 선별을 더 하는 겁니다. 아. 과수대로. 네. 근데 이 일을 이 시간에 하시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세요? 아, 이 시간에 하는 이유는 농가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밤에 이렇게 출하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배님 이 하루 스케줄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감이 올 것 같아요. 네. 지금이 어떤 작업이세요? 네.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밤에 네. 보통 우리가 한 10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10시까지? 네. 아, 10화까지 하고 또 11, 12, 13화까지 하고 3개 단위로 369로 나갑니다. 369? 예, 예. 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13과는 13과대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자,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가 있는 자리에 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14 여기 예, 이렇게 예. 딱
이게 혹시 사람이 보이게 이렇게 그렇죠. 보이게 이름이 보이게 나야죠. 어, 똑똑해. 예, 센스. 그렇죠. 13인데요? 네, 11부터 13까지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아까 알겠다. 14, 15, 16 같고 11, 그렇죠. 12, 13 같고. 예, 이제 아셨구만. 어, 적성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느린가요? 아니요. 너무 빨리 하다가 네. 또 이렇게 힘들게 농사 지은 농산물을 네. 또 훼손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그 빨리빨리 할 그 시기는 안 되고 그 시기는 안 되고 네. 소중하게 다려야죠. 맞아요. 아부 같이라고 이거요? 아버님 지금 아버님 일 아니시라고 지금 어, 정말 이 5kg짜리 가장 가벼운 사과 상자였는데도 네. 아, 진짜 어깨가 빠질 것 같더라고요. 저걸 다 했어요. 형님 저게 개수가 상당하니까 아, 그럼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찔리지? 제가 방금 이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추라주분이 직접 오십니다. 아, 추라주분들 안녕하세요. 기후가 너무나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배가 다 얼룩졌어요. 누구나 많이. 배꼽이 너무 싸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너가 배 하면은 나쁜 배잖아. 네. 그냥 배 자랑 한번 해주세요. 육실이 부드럽고 또 시방이 작고 또 한쪽에서 한쪽 땅이 땅이 좋아요. 그래서 배가 다른 데차고 달리 엄청 맛있어요. 네, 농사를 잘 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시집을 잘 보내는 거잖아요. 네. 같은 품질의 농산물이라도 이 출하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농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알고 나니까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 땀방울이 1년 땀방울 아닙니까? 맞아요. 다 노하우가 있을까요? 노하우는 없는데 이건 뚜껑이 잘못하면 열리고 땅에 떨어지고 오, 조심하세요. 반드시 그 밑에를 덮치고 이렇게 딱 밑에가 안 뚜껑이 안 열리게 들어오셔야 돼요. 상하면 민지 씨가 다 사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깎여요. 어머니께서 배가 좀 더 무겁잖아요. 그렇죠, 잘할 수 있어요. 좀 더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도매로 뛰었다가 소매시장, 양동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네 마트? 예, 아파트 앞에 있는 조그만 마트라든가 이런 데 다 여기서 거의 뛰어가죠. 이 배가 제 뱃속에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저. 제가 고프다고요? 아니, 서로 다른 얘기 하고 네, 전국에서 모여 다시 전국으로 흩어지는 농산물들. 상이 없는게 더워가지고 이거 벗고 이렇게 선배님이 얇게 입으셨는지 알겠네. 덥죠. 아니, 아이고, 이 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한 23년 정도 됐어요. 23년? 23년이면은 내 나이랑 똑같네. 여기서 반장님이 최고신 거예요? 아, 이제 직책상으로는 네. 현장 일을 반장님이 네. 간장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겠죠. 네. 직책만 제가 반장이라고. 소장님 계시고 아, 소장님 그 밑에 반장, 반장. 예, 야채 반장, 네. 제, 저는 이제 과일 반장, 오~ 야채 반장 아~ 이렇게 두 분이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반장이 있고요. 네. 그 이제 나머지 분들은 네. 다 같은 그 이제 직장 그 동료들 예 동료로 이렇게 직급이 사원들. 없고 예, 사원으로 합니다. 네. 아 이거 상이 아니고 제일 아랫단계 그러면 있네요. 이제 그렇죠. 오늘 잘 주무시고 내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멋져. 어떻게? 이때가 이제 설 대목이다 보니까 아. 물량이 훨씬 많았어. 저기 포항에서 왔는데요. 아 그렇겠네. 지금 대목이니까. 아이고야 날 제대로 잡아서 하셨냐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다 했어요. 그 차만 다 된 거 아니야? 그럼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 계속 오는 거야. 네. 열심히 하면 시간이 안 빠지는데. 지게차 선배님 빨리 실어주세요. 네, 청과 하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면 이번에는 채소입니다. 오이고. 네, 이 청과 경매장만큼이나 광활한 채소 경매장이 또 가볍더라고요. 많이 세네. 세요. 이거 약간 지금 목소리가 지쳤어요. 저는 느껴지네요. 경남 진주도 시금치가 유명하구나.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실게요. 후진합니다.
이제 이거 원표를 우리가 끊어서 작성을 해서 놔두면 아침에 이제 경매가 시작되는 거지 새벽에. 그래서 마음에 들면 입찰 오케이. 경락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나 못 팔겠다 하면 그냥 불락이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선 끝난 거네요 채소는? 아니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소강 상태. 아 소. 아이구야. 1차 끝났대요 1차. 아 소강 상태. 그 무섭다는 소강 가네. 상태. 맞아요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그 태풍 끝나고 나서 또 그 뭐 잔 바람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뭐라고 이제 살살. 아 경고하시는데? 이게 잔 바람인가요? 오 태풍이 왔네 태풍이 왔어.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태풍. 아, 이게 태풍이구나. 네. 네, 정말 태풍 같던 하역 작업이 겨우 잠잠해지고 선배님을 따라서 이 따뜻한 휴게실에 들어가 몸을 녹여봤습니다. 어떠세요? 근데 20년 동안 해보시니까 이 일이? 처음에는 나 역시도 애가 힘들었지. 이거 힘들고요. 아주 그. 분위기에서 졸다가 못하다 했는데 이제 조금 몸이 면들어지게 적응이 조금 이제 적응이 되고 이게 이제 그게 저 처음에 들어오면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도 이게 잠을 못 이겨서 힘들어. 근데 밖에서 그 버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많이 받아요. 그는 더 나서 그렇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대략 얼마나? 대략? 궁금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장점이 또 다른 장점? 첫째, 여기서 일을 하면 밖에 나가서 뻘짓을 못해. 너무 바빠서. 일이 늦게 끝나고 시간이 없어. 나가 돈 쓸 시간이. 피곤하니까 또 주무셔야 되고. 맞아요. 이렇게 성실하게 짜여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이렇게 각화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의 첫째 날이 마무리됐습니다. 과일이 엄청 많아져. 새벽에? 네, 다시 출근했어요. 아니, 진짜 왜 이렇게 타자를 못했지? 아니, 지금 아직 잠이 들어요. 다음 날은 또 다른 업무들이 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의. 네, 빨리 끝내라. 네. 아, 내리고. 내리고. 안 되네? 아, 두 번째 편이 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